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자객, 전제, 예양, 섭정, 조말 이 자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객 전제는 효성이 지극하고 공처가인 백정 출신의 오나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참 싸우다가도 부인이 부르면은 바로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처가가 되겠습니다. 오자서가 오왕 요에게 초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하지만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이제 오나라로 왔죠. 그래서 오자서는 이제 그 초평왕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하고 형을 죽였기 때문에 초나라를 이제 초평왕한테 복수를 하려고 오나라에 와서 왕인 요한테 이제 초나라를 공격하자 제안하니 거절을 당하자 공자인 광에게 제안을 해서 광이 이를 묵인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한테 붙었는데 이 공자 광에게 이 자객인 전제를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오자서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516년 초평왕이 죽고 오왕 요가 이제 초나라를 공격을 하자 오왕 요의 동생인 공자 가벼와 초경이 같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은 퇴로가 차단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오나라로 귀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 오왕인 요의 측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오 요왕의 측근이 없어서 오 요왕이 그 좀 약해진 탐에 공자 광이 왕족이죠.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전제와 논의를 하고 오왕 요를 죽이게 됩니다. 전제는 이때 이제 그 전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자기 엄마부터 찾아뵈야 된다고 하고 엄마를 찾아갔지만은 이 모친이 대장부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 나 때문에 네가 이를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엄마가 아들을 생각해서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풀어주는 거죠. 아들이 네 맘대로 해라. 나 때문에 큰일을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전제의 어머니가 하신 일이고 기원전 515년에 공자 광이 오왕 요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려고. 그래서 연회를 열고 이때 연회를 열 때 전제가 구운 생선 요리 안에 비수를 감춰서 요왕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비수가 바로 어장검이라고 부르는 검인데 이 도검은 장인인 구치자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검인데 이 그 명검을 만든 것은 적근산에 있는 주석하고 약야계에 있는 구리로 만든 칼을 담금질을 하고 비로 씻고 벼락을 마치게 한 다음에 다섯 개의 명검을 제조를 한 겁니다. 이걸 만든 장인이 구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명검이 뭐냐면은 어장, 승사, 당로, 순군, 거궐 이렇게 다섯 개의 명검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장검을 사용한 거죠. 이 명검은 너무 작아서 검이라기보다는 비수에 가까운 이제 조그만 단도죠. 해서 예리해서 이게 너무 예리해서 철갑옷이 세 겹짜리도 다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 구치자가 월나라 왕인 윤상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윤상은 누구냐면은 월나라 왕인 구천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객 예양은 춘추시대 진나라 지씨의 측근이 되겠습니다. 진나라의 지씨의 수장인 지백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지백이 이제 조양자한테 이제 살해가 되죠. 그래서 조양자가 진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지백, 지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씨, 조씨, 위씨, 이렇게 해서 한씨,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실권자가 지씨였는데 이 지씨를 수장이 지백이고 이 지백을 몰아낸 사람이 조양자인데 조양자가 지백을 죽이고 지백의 두개골에다가 해골에다가 오치를 하고 금치를 해서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되자 이 지백의 신복이었던 예양이 이 조양자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소에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걸려서 붙잡혔지만은 용서를 받고 또 다음에는 또 다리 밑에 숨었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또 걸려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양 자객 예양 그러니까 지백의 신복 예양이 한 말이 말하기를 제가
진나라의 그 높으신 범씨, 중앙씨를 모셨지만은 그분들이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했지만은 지배만큼은 나를 선비로서 대해주었다 하면서 이제 그 충성을 자기가 바치는 이유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양자가 그의 충정에 감탄을 해서 자신의 옷을 베게 허락해 줍니다. 내 옷을 나는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뭐 걸렸으니까 나를 이제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옷을 줄 테니까 이 옷을 베어서 네 상사 네 윗사람에 대한 충성을 보여줘라 했더니 예양은 그 조양제의 옷을 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객 그 세 번째 자객 섭정은 제 나라의 백정입니다. 이 섭정한테 엄중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황금 2,000냥을 주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에 드다시 이제 행동에 나선 거죠. 이 섭정이 엄중자의 요청대로 한나라의 재상인 협루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루를 이제 죽이죠.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협루를 살해한 후에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서 죽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죽게 됩니다. 시장 바닥에 놓인 시체를 찾아온 누나 서병이 섭정의 누나가 이제 서병이죠. 이건 내 동생이다 맞다고 이제 슬피 울고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정체를 안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생도 자기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뭐 얼굴 가죽을 벗기고 뭐 눈을 도려내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누나도 동생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서 정체를 안 밝히고 그거는 자기한테 그 살해를 의뢰한 엄중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객 조말은 노나라 장공 때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노나라 장공은 기원전 693년부터 662년까지 있던 사람인데 노나라가 제나라에게 세 번이나 패배하고 수읍 땅을 제나라에게 바치고 화친을 하지만은 제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자 제나라의 그 당시에 이제 제나라 황공이죠. 황공. 제나라 황공을 비수로 위협을 하고 빼앗아간 땅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는 사람이 바로 조말이 되겠습니다. 조말은 이제 그 노나라의 이제 대신이죠. 장군이죠. 제나라 황공이 약속을 안 지키려 하자 조나라의 그 명재상 관중이 황공을 설득을 해서 수읍 땅을 노나라한테 돌려줘라. 그래야지 이 그 춘추오패 패자의 그 권위나 위험에 걸맞지 쪼단하게 약속도 안 지키고 수읍 땅도 안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딴 나라들이 복종을 안 하고 우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황공이 그 관중의 제안대로 수읍 땅을 돌려주고 그 춘추오패 그러니까 패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